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습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이 복구에 나섰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시 양촌면의 곶감 건조장.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면서 곶감에 곰팡이가 피었었거나 꼭지가 물러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90%까지 상품화했지만 올해는 60%도 못 건질 형편. 주말 꽃감 축제를 대비해 제습기와 대형 송풍기, 가정용 선풍기까지 모두 동원됐습니다. 꽃감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가지고 바람을 쐬서 이 습기 제거하고 그다음에 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종의 술 만드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곰팡이 제거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대표적 겨울철 시설 작물인 딸기 재배지에도 습해가 찾아왔습니다. 농민들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꽃과 줄기에 곰팡이가 피면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궂은 날씨가 최근 이어지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벌이 활동을 못해 기형 딸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번 그냥 확 쏟아지고 말았으면 그랬는데 하루도 번쩍한 날이 없이 한 20여일 이렇게 가니까 그런 피해가 엄청나게 또 저희들 딸기 농가나 이 꽃감 농가에는 심하게 오고 있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를 동원해 불량품을 선별하고 습기 제거를 위해 경유 사용량도 크게 늘리며 습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잦은 눈, 비에 일조량이 줄고 꽃샘 추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